네, 니즈와 엔팀의 무대까지 보셨습니다. 사실 이 두 팀은요, K-POP 세계화와 연결이 되어 있는 팀인데요. 일본 현지에서 K-POP을 기반으로 활동을 하고 이제는 한국에서도 활동을 하거나 데뷔를 할 예정인 그룹들입니다. 나요? 알죠. 올 한해는 챌린지도 있었고 또 월드 투어 맞아요. 네, 이런 일들도 많이 있었고 또 생각해보면 글로벌 팬분들과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영어곡도 발매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네, 나는 솔로 스페셜인데 눈치채셨겠지만 우리 신입 산타가 지금 자리에 없어요. 맞아요. 연진 씨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잠깐 봤을 때는 네. 와, 이 무대 어마어마합니다. 맞아요. 어마어마합니다. 저희는 그럼 2부에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나는 솔로 스페셜 가볼까요? 다 같이 불러주세요. 스위치 온!